집에서 텔레비 보면 돼. 텔레비 보면 장구 치고 노래하고 하잖아. 우리같이 몸과 헌신을 다해서 사람을 웃겨주고 간이 디미지게 해주고 얼마나 여기 쉬운 일이 아니오. 좋아하는 사람도 있냐 하면은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. 그래서 내가 그래, 우리가 하는 게 싸가지 없어 보면 오지 말라고, 가라고. 왜? 우리는 우리끼리 놀게, 거지는 거지답게. 예, 우리는 여기 전통 가수리, 전통 가수리만 다 모여있어. 그래도 여기 우리가 있는 친구들은 다 오래됐어요. 우리는 진짜 옆 자르는부터 배워서 이렇게 커서 우리가 배우고 나온 게요. 요새 장구 들고 나오고 노래 부르는 한복 이쁘게 입고 나오는 여자들, 다 요새 나오는 여자들, 그 사람들은 각설이가 아니요. 내 말이 맞아 안 맞아? 맞아. 맞지? 노래하려면 텔레비 보면 돼.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면 간이 좀 디비져도 야 쟤는 불을 먹으려고 사람을 웃기려고 그러는 것 같다. 그냥 각설이로 보면 됩니다. 알았죠? 네. 서 있는 저 사람들 밖에 비오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오. 비 벌떡 맞아버리게. 자, 박수 크게 쳐, 크게 쳐. 내가 뭘 하나 팔라고 이러지, 내 벌라고 이러지, 나 미친년도 아니요. 그게 여기서 아무것도 안 사심을, 양심을 속이지 말고 손 한번 들어봐봐. 손 들은 쟁이 놔놓고, 이 손 들은 쟁이 놔놓고 아무것도 안 샀다. 손 들어봐봐. 죽이진 않아. 다 샀네. 그러면 더 산 여단 한번 들어보셔. 여 언니는 안 샀잖아. 왜 손 안 들어? 아무것도 안 샀잖아. 다 인자 왔지. 그러면 위장에서 구경하려고 하룻밤 자고 여기 앉는 사람 어딨어? 다 인자 왔지. 우리 노란 옷 오빠 샀어 안 샀어? 왜냐면 재미이 나오게. 오 세상에, 아이고 많이도 샀네. 너 팔아주신 분들은 엄청 고맙고, 지금까지 이렇게 미친 짓을 했어도 그냥 이해하시고 들어주신 분들, 웃기려고 그런 거 아시죠? 네, 웃기려고 그랬으니까 그냥 무조건 이해하시고,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만수무강하셔요.